초등학교 때 배주도 많이 했었고 야구하기 전부터. 근데 그 친구가 토요일마다 자꾸 없는 거예요. 어? 쟤 왜 없지? 그때는 유격수를 보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한지는 몰랐고요. 이거는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와, 근데 저도 이거를 저도 궁금했는데요. 어? 아, 이게 할 말이 있는 게 그 야구장에 오늘도 제 지인 특집으로 해서 두산베어스 조수행 선수가 나왔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두산베어스 조수행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처음 순서는 이제 나무위키 해서 프로필이랑 이런 거 보고 혹시 틀린 게 있는지 한번. 출생은 93년 8월 30일. 그리고 고향이 강원도 강릉. 네, 저는 아예 토박이어서. 그리고 노영초, 경포중, 강릉고, 건국대. 노암초에 노암초. 노암초. 네. 아, 노암초구나. 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초등학교 때 제가 야구를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개주도 많이 했었고 야구하기 전부터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교실을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선수들을 좀 찾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무도 없었는데 제 친구들이 저보고 막 달리기 빠르다고 이렇게 막 추천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관심이 아예 없었거든요. 야구를 아예 몰랐어요. 네. 그때 당시에 또 근데 또 하필 또 친구가 야구를 한다고 전학을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토요일마다 자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쟤 왜 없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훈련을 시합을 하러 이제 간다고 하더라고요. 수업을 빠지고 어, 거기에 제가 살짝 솔깃을 해서 네, 제가 좀 공부를 못하고도 안 좋아도 했고 그때 토요일마저도 제가 수업을 받기가 싫었나 봐요. 그때 이제 거기에 제가 너무 임팩트가 조금 세서 부모님한테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다. 안 그래도 감독님이 저한테 좀 설득을 했었으니까 아 이때다 싶어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게 될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보통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그때 좀 어린 마음에 맞아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때문에 맞아요. 충분히 그래서 조금 고등학교 때 지명을 바로 못 받으셨네요? 아, 네. 이야기는 조금 있었는데 순번이 조금 밑에? 끝번, 네, 완전 끝번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대학교를 가서 좀 더 하고 몸 좀 키우고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제의를 좀 많이 받았어가지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건국대학교를 조금 생각보다 좀 일찍 이야기가 나왔어가지고 저희가 겨울에 아무래도 연습 경기를 많이 맞아요. 네. 강릉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들과 좀 시합을 좀 많이 했었는데 건국대학교가 그때 당시에 저희랑 또 연습 경기를 하게 됐었는데 근데 제가 잘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감독님이 좀 좋게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고등학교 때 포지션이랑 타순이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는 1번 타자 치고 있었고 1번에 유격수를 보고 있었어요. 아, 유격수 오히려? 네. 건국대는 어디에 있는 학교죠? 학교는 서울에 있고요. 아, 야구부는 경기도 이천에 있었어요. 지금은 서울에 이제 이동을 했고요. 아. 네, 이게 저 있을 때는 운동부 기숙사가 따로 있었어요. 경기도 이천에. 그래서 운동부들만 모여 있고 거기에 뭐 농구, 축구 뭐 여러 가지 다 있었고 거기에 다 모여서 다 지냈었는데 그러면 타 운동부들하고도 조금 아, 네. 그때 당시에는 좀 네, 좀 어울렸던 친구들은 몇몇 있었고 아 그러면 이천에만 있었으면 대학 생활을 즐기지는 못했겠네요. 네, 근데 저희가 그때 화목금 수업은 들어갔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했는데 학생 친구들과는 친해지지 못했어요. 과는 전 생활체육학과라고 속해 있었는데 이제 과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없다 보니까 친해지지 못했어요. MT 이런 데 갔나요? 아, 못 갔죠. 대학리그에서 90경기 92도루 이게 언제 세운 기록인가요? 이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총 이제 4년 동안 기록을 모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도 이렇게까지 한지는 몰랐고요. 네.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92도루라는 도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기사로 이렇게 좀 알게 됐고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 좀 보고 했었는데 92도루는 한 줄 몰랐었어요. 만약에 이게 제가 중간에 대표팀을 한번 합류를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다면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78에 73kg A형. 몸무게는 좀 늘었고요. 네. 이거는 언젠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73kg 하고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해야겠네요. 네, 몸무게만 좀 바뀌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포지션 외야수, 네. 투타는 우투, 좌타, 16년 2차 1라운드, 전체 네. 5번, 두산 베어스. 굉장히 높은 번호인데, 2차 1라운드. 아, 근데 제가 2차 1라운드 받을 거라고 진짜 생각을 아예 못했고요. 이게 소문으로는 네네. 이제 한 뭐 3라운드, 4라운드 이런 얘기가 이렇게 오가고 있었는데, 1라운드는 진짜 생각을 못하는 번호라서 네네네. 보통 투수들이 많이 받고 하니까 저는 또 대졸의 외야수다 보니 제가 그런 생각을 더욱더 못했던 것 같아요. 두산에서 또 개인적으로 친하신 저 입단 동기인 서일 친구랑 많이 친하죠. 아무래도 오래됐고 네. 입단도 같이 했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더욱더 좀 뜻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입단하고 캠프를 예일이랑 저랑 신인 둘이서 왔어요. 그래서 너무 의지를 둘이서 너무 많이 그쵸, 했고 그쵸, 네. 네. 그리고 그 뒤에서 지혁이가 그때 당시에 먼저 들어왔었으니까 지혁이가 좀 많이 도와주고 그럼 타 팀에서는? 홍창기 선수가 LG 홍창기 많이 친하고 선수. 네. 대학교 네. 때 아무래도 같이 야구를 계속 쭉 해왔고 서로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1군에서 바로 경기를 뛰었었죠? 운이 좋게 그래도 개막 엔트리도 들었었어요. 네. 그때 외야수는 누구 있었어요? 민병헌 선수, 박건우 선수, 정수빈 선수 김재한 선수 주축이 4명이 있었고 백업은 저 있었는데 저는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2군 1군 왔다 갔다 이 생활을 엄청 많이 했었고 근데 이게 참 운명 같은 게 두산 2군도 경기도 이천에 있어가지고 대학교도 경기도 이천에서 지냈었는데 프로 왔는데 2군을 가니까 또 경기도 이천이라고 해서 장소만 바뀐 느낌? 그냥 나 지금 아직도 대학생 같은 느낌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2군에서는 그러면 어떤 훈련을 했었어요? 그때도 아무래도 타격 위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도 뭐 많이 그렇지만 백업 선수 선수들은 네. 좀 타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이 타석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면 갑자기 들어가면은 결과를 내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꾸준히 계속 나가는 선수들과 갑자기 어쩌다 한 번씩 나가는 선수들이랑 결과를 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도 제가 대주자 대수비를 워낙 많이 나왔고 타석을 진짜 뭐 못 들어가면 열흘에 한 번 들어갈 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타격 감각이 아예 떨어졌던 거죠. 네. 이제 1군 감독님과 코칭 스텝께서 이제 조금 대화를 해서 이제 가서 시합 좀 많이 하고 와라 감각 좀 키우고 와라 이렇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번에 허도환 선수 나왔을 때도 번트 얘기를 했었는데 네. 허도환 선수가 또 포수인데도 번트를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제가 알기로 조수행 선수도 번트도 네. 굉장히 잘 되는데 번트를 원래부터 잘 됐는지 근데 이게 뭐 연습을 안 하면은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어느 정도 연습은 해야 나오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제가 대학교 때부터 번트 한타가 좀 많았었어요. 제 장점이 아무래도 빠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점을 좀 살리려면 투수나 내야수들을 좀 많이 흔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가지고 번트를 많이 됐었죠. 장점을 더 살리고 싶어서 조생 선수가 나오면은 번트를 대비하고 네. 있었는데도 번트 한타가 많이 더 약하게 된다든지 조금 더 세게 돼서 멀리 있는 수비수한테 보낸다든지 다 자신이 있었고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조수행 선수는 타격하고 1루 베이스까지 몇 초에 뛰시나요? 와 근데 저도 궁금했는데요. 어? 안 재나요? 네? 안 재나요? 코칭 1루 추룩 코치 네 그건 따로 안 재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는 2군에서만 했던 걸로 네, 1군 선수들은 그런 아니, 초를 잴 시간도 없다. 아 이게 할 말이 있는 게 네. 그 야구장에 스토어치 이런 걸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코칭 스텝들도 못 들어가고요? 네, 감독님만 아마 들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우리 팬분들이 훨씬 더 상세 기록이라든지 많이 아시니까 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 시간 흐르고 상무 대졸이다 보니까 네. 나이가 빨리 차더라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네. 아 이제 3년을 했으니까 네.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중간으로 갔고 구단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서로 딱 맞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무사히 군대도 전역을 했고 전역하고 바로 팀에 합류를 해서 그때 어차피 제 역할이 그때 당시에도 계속 백업의 대주자 대수비였다 보니까 그 역할을 다시 하러 복귀를 했죠. 네. 또 엄청난 달리기가 있으니까 네. 시즌 때 스케줄을 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시즌 때요? 네. 일단 시즌 때 야구장 도착하면 네. 네, 홈 경기 때는 거의 한 12시에서 12시 반까지 가요. 점심 식사를 하고 쉬다가 옷 갈아입고 웨이트도 하고 몸도 풀고 하다가 이제 3시에서 3시 반 본 운동을 하죠. 이제 저희도 조가 있어요. 또 1조는 배팅, 뭐 수비, 주루 뭐 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에 맞게 이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원정팀 오면은 그때가 이제 다들 샤워를 하고 이제 옷을 다시 또 갈아입고 네. 식사 다시 이제 전력 분석을 해요. 투수는 이제 상대팀 타자, 타자들은 상대팀 투수 분석을 하고 이제 시합을 들어가죠. 조수행 선수는 그런 데이터를 믿는 편이신지? 일단은 참고를 하죠. 그게 100% 맞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높으니까 아무래도 참고를 많이 하게 되고 서로 이게 좀 심리 싸움이다 보니까 어떻게 네. 보면
저도 이거를 100% 믿으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참고를 좀 하려고 하죠. 네, 웬만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달리기가 빨라서 병살타는 절대 안 친다. 조수행이 타석에 나오면은 일단 병살타는 없다라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제가 많이 친 것 같진 않아서. 여기 기록에 보니까 557타석 중에 병살타 9개라고 나와 있어요. 야, 9개면은 1년에 하나 정도 쳤네요. 1년에 하나 정도. 저는 이건 몰랐어요. 1년에 한 개 정도. 어떤 부분에서 조금 중점을 두고 경기를 운영을 하고 훈련을 하는지. 달리기는 관리를 계속 안 해주고 하면은 느려진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관리는 항상 꾸준히 하고 있고요. 뭐 웨이트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네. 하체 위주는 무조건 꼭 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제가 부족한 게 아무래도 타격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타격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에요. 주로 하다가 부상 당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큰 부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열심히 관리를 한다고 해서 조금 네, 많이 네. 도와주는 것 같아요. 주루를 할 때 혹시 슬라이딩 할 때 까지는지 혹시? 많이 까지죠. 근데 저희가 뭐 한두 경기 하면은 모를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144경기라는 긴 여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상황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슬라이딩도 여유 있는 상황이면은 안 까지는데 진짜 급한 상황에 슬라이딩을 막 하거나 아무래도 선수여도 좀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까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아픈 티는 못 내고. 아우 안 내죠. 들어가서 아프다고. 네네네. 올해 또 스파이크 때문에 베인지도 몰랐어요. 뭐 이렇게 막 뿌리고 막 갑자기 막 닦고. 퀵 스윙이랑 포르 스윙이라는 별명을 많이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피셜로는 팬들이 그건 좀 더 아니 많다. 데뷔 시즌하고 또 다른 게 눈 얘기도 있어요. 이게 이게 참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은. 그렇죠. 네 변명을 하는 거죠.